쭈야,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뭐라고? 졸려. 아이고 졸려. 우리 지금 두뇌 테라피 받으러 가는 거야, 알겠지? 네. 지호야. 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뭐야? 뇌 테라피 받으러 가는 거야, 알겠지? 테라피. 테라피 받으니까 어때? 네, 테라피 받으러 가는 거야. 지우야. 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몰라. 몰라? 아까 얘기해 줬잖아. 어디 가는 거야? 내 테라피 받으러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유치원. 내 테라피 받으러 가는 거죠? 내 테라피. 어디 가는 거예요? 내 테라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야, 방금 뭐라고 했어? 혼자 이에요. 혼자 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네. 왜? 왜 혼자 있고 싶어요? 언어치료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언어치료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네. 아직 근데 시간이 남았어요. 좀 놀다 갈 거예요. 왜 놀이터에서 안 놀아 근데? 네. 놀이터에서 왜 안 놀아? 안 재밌다고요. 알았어요. 하지 마. 뭘 했는데 아빠가? 아빠가 엄지가 따라했어. 엄지가 따라했어? 따라하지 마. 따라할 건데? 따라하지 말라고. 그거 왜? 내 테라피 가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디 가는지 아는구나, 지우가 이제. 그게 뭐야? 안경. 무슨 안경이야? 선글라스 안경이야. 재밌어? 장아를 신어야 돼. 장아를 신어야 돼? 비 올 때는? 지우야 뭐라고? 오레오 우주. 오레오 우주 왜?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네. 알았어요. 지우야 뭐해? 뭐해 지우야? 지우야 그럼 다른 친구들이 못 놀잖아. 아빠 아이스크림 사줄까? 네. 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네. 뭐 먹고 싶은데? 스크류바. 스크류바? 응. 알았어. 지우야 뭐라고?
지우가 뭐 하는? 민들레 좋아? 응. 이거 좀 봐봐. 지우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달. 달 써볼까요? 네. 달. 달은 이렇게 생겼어. 달은 밤이 있죠. 밤에 있어요. 네. 달은 또 어디 있어요? 밤에 있어요. 밤에 있고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달은 무슨 색이야? 달은 노란색. 노란색. 잘했어. 이거는 뭘까요? 몰라요. 그럼 이거는 뭐야? 구. 이거는? 몰라. 이거는? 이거 모르겠어? 네. 릴. 릴. 그럼 뭐야? 고릴라. 고릴라 써볼까? 네. 고릴라는 이렇게 생겼어. 지우, 고릴라 어디서 봤어? 동물원에서 봤어. 동물원에서 봤어? 네. 고릴라는 어떻게 생겼어? 튼튼해. 튼튼해? 네. 무슨 색이야? 검정색. 검정색이야. 네. 고릴라는 튼튼하고 검정색이구나. 네. 처음 이걸 한 게 한 3주 전인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요. 먼저 질문하는 그런 것도 좀 늘어났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좀 아빠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아빠 저거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아버님이 이거 치료한다고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때는 제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뭐 아내가 뭐 뇌파 테라피인가 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 치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나아지겠어 뭐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휴직하고 나서 검색도 해보고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라서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훨씬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예. 네. 늘어난 역량 뭐 그런 부분. 그래서 걔가 3년 다닌 게 3주 다닌 거랑 거의 같아요. 지우가 진짜 계속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도 그거 늘어난 거랑 3주 동안 딱 늘어났을 때랑 그 늘어난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약에 병행했다면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한 1, 2년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